제가 이순신의 많은 해전 중에 네 개를 특별히 뽑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해전이 옥포 해전이거든요. 왜 옥포 해전인가 하면은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할 때 첫 번째 전투, 거기서 이겼느냐 졌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이제 세계 전쟁사를 연구했던 학자잖아요. 수많은 나라를 다녔고 또 수많은 전쟁사 책을 집필했는데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전투가 미치는 영향, 이건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 사기, 나라의 또 그 전체적인 국운까지 연결되는 게 첫 번째 전쟁의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옥포 해전은 이순신이 했던 첫 번째 해전인데, 이때 사실 이순신은 굉장히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냐면은 이미 임진되는 직전 거의 뭐 1년 동안 이순신은 전쟁을 준비했던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막상 전쟁이 딱 터졌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은 이틀 후입니다. 1592년 4월 13일에 임진왜란이 터지고 이틀 후에 그걸 알게 돼요. 야, 이순신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럼 준비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전라 좌수사거든요. 전쟁은 전라 우수사가 있는 원균 그쪽에부터 시작됐거든요. 부산 쪽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도와달라고 이영남 장군도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사실 못 나가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4월 26일 날 조정에서 정식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옥포해전이 출발되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게 너무 이 배가 규모가 적어요. 24척밖에 없고 일본군은 들리는 바에 의하면 거의 뭐 200척, 300척, 500척까지 해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역기 전라 우수사에게 배가 있으니까 오라, 오라, 와서 합류해서 가자 했는데도 이 결국은 연락도 안 되고 나중에 안 옵니다. 결국은 5월 4일 새벽에 출발하게 돼요. 놀라운 것은요, 가면서도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이순신의 특징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탐, 척구선을 보내서 그것도 위로도 보내고 밑으로도 보내가지고 사방팔방 보내서 안전한 가운데 갑니다. 결국은 가덕도를 이렇게 정찰하다가 옥포를 보게 돼요. 옥포. 옥포, 거기에 적선이 있는 거예요. 막 분탕질하고 있죠. 육지에 붙어가지고. 왜냐하면 일본군 입장에서는 처음 조선에 와가지고 육지는 다 무너져 버리고 순식간에. 별거 아니다. 근데 바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원균의 경상 우수군도 원균이 아예 배를 그냥 구멍을 다 뚫어서 배를 침몰시켜버려요. 그리고 육지로 다 도망가라 그랬어요. 원균만 배 하나 타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 이 조선은 아무것도 없구나. 수군 자체는 아예 없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분탕하고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이 가는 거죠. 갈 때 신기전이라고 이제 화살, 불화살 올려가지고 터지면서 신호를 보냅니다. 아! 지금 옥포에 일본은 있다. 그때 이순신이 했던 유명한 말이 너희들 절대로 경거망동대에 행동하지 마라. 그리고 태산같이 침착하라. 이런 말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때 일본 수군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결국은 먼저 6척이 들어와요. 이순신을 상대하기 위해서 도도 다카도라가 일본 수장인데 6척을 보냅니다. 근데 여섯 척이 한순간에 그냥 우리 총포에서 박살나버리죠. 그리고 이순신은 그대로 밀고 들어가서 결국은 26척을 거기서 분멸시킵니다. 도도 다카도라는 겨우 도망가고요. 최초 해전에서 이렇게 승리를 합니다. 이거 엄청난 파급 효과가 생깁니다. 첫째는 이 우리 수군들도요, 이순신이 어떤 분인가 사실 몰라요. 전쟁을 해봐야 알지. 평상시에 아무리 훈련해도 실전에 딱 붙으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거든요. 아, 딱 붙으니까 엄청나게 그냥 왕창 이겨버렸거든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그때 부하들이, 야, 우리 이순신 장군 믿으면 된다. 저분이라면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결과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임금이 도망갔잖아요. 임금이 서울을 버리고 도망간 상황에서 이 얼마나 암울해요. 육지는 다 그냥 패배 소식밖에 없는데 처음으로 이순신에 의해서 승리의 소식을 알립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옥포 해전이었습니다. 옥포가 지금 거제에 있잖아요. 예, 거제. 그러면 그때 그 이순신 장군의 함대는 전라 좌수영이잖아요. 네. 그 정확하게 위치가 지금으로 지금 어딘가요? 전라 좌수영은 여수에 있죠. 여수. 여수에서 예, 가는 거죠. 꽤 멀죠. 꽤 멀죠. 5월 4일 새벽에 출발해서 5월 7일 날 일어났으니까. 예. 3, 4일 정도. 예. 실제로 중간에 정박도 하고 했지만은 거리는 꽤 되는 거리죠. 예. 그래서 함부로 못 간 거예요. 이순신은 전라도 지역은 알아도 경상도 수역은 잘 몰랐어요. 그런 면도 있었어요.
그렇죠. 박홍도 경상 좌수사였는데 박홍 그들 다 도망가 버렸어. 배를 다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뭐 원규는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당포에서 만났는데 옥포 해전 때문에 이순신이 너들 오라 같이 하자. 이역기가 안 오니까 전라우수사가 안 오니까 당신들도 와서 같이 합쳐가 가자 해서 당포에서 기다리니까 그때 웃기는 얘기가 원균이 자기 배 하나만 타고 왔어요. 딸랑. 그리고 나중에 세 척이 더 왔어요. 결국 네 척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순신 배는 24척. 그 28척이, 8척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라 우수사인 이역기 장군이죠. 왜 안 왔을까요, 그분이? 그것도 아직도 몰라요. 분명히 연락을 시켰는데 나중에 소식조차 그 전달이 안 돼. 서로 뭐 끊겨버렸어요. 그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나름대로 뭐 이역기 입장에서는 더 정비하고 가겠다 이런 것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역기 장군은 굉장히 충직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7000년 해전 때 거기서 분사하잖아요, 분사. 예, 그런 아주 이역기는 굉장히 그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한산도 해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요. 절묘하게 전략이 펼쳐진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인데요. 누구를 상대했는가 하면 와케자카 야스하루라고 일본의 명장이고 아주 꽤가 많은 장군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우선 적장을 알아야 되니까 용인 전투에서 본래 육지에서 싸웠어요. 와케자카가 용인 그 광교산이라고 했어요. 광교산 거기에서 1600명이 가면을 쓰고 귀신 가면을 쓰고 일본 애들이 가면 있잖아요. 쓰고 말 타고 우리 조선 관군 5만 명 또 심지어 10만 명까지 얘기해요. 이렇게 있는 그 가운데를 뛰쳐들어가지고 기습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때 조선 관군이 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정신적으로 그냥 충격받고 서로 도망가려고 뛰어다니다가 서로 깔려 죽고 다음에 무너져 죽고 5만 명 이상이 와해돼 버려요. 그때 도요토미가 이야 역시 내가 믿고 있는 와케자카는 최고다. 이제 육지는 고니시 부태가 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가지 말고 저 남쪽 바다 보니까 아주 희한한 놈이 우리를 괴롭히고 꼼짝 못하게 하니까 그 하나 그 잡아라. 누굽니까? 이순신이라는 인간이다. 잘 모르니까 이순신을. 그때 와케자카가 야 내가 가서 잡아버리겠다 해서 온 것이 견내량 거제도 그 지금 거제대교 있잖아요. 그 뒤편에 이런 세 층을 모읍니다. 그때 이순신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들이 올 것이라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 올 것인가 어디에 있는가 잘 몰랐어요. 그때 중요한 일이 생겨요. 김천손이라는 목동입니다. 목동. 미륵도에 살았던 김천손이 멀리 견대령까지 가는 게 거제도 위까지 피난을 간 거죠. 가다가 일본군을 본 겁니다. 그때 봤을 때 이런 척으로 봐요. 이런 척. 70척. 거의 정확하죠. 보고 뛰어와가지고 지금 김천손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 기념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런 역할을 안 했으면 이순신도 아마 이 한산도 대첩을 조금 다르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주도권이 중요한데 그 20km를 띄워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순신이 됐다. 그래서 전쟁하는 장소 시기를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동원했던 지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압도적 승리를 거둬야 되겠다. 그래서 작전을 짜고 올라갑니다. 보통 보면은 견대랑까지 갈 때는 5-6척이 이 견인 유인해서 하는 걸로 되는데 실제로 본대까지 거의 올라가요. 본대까지 금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일본 수군을 유인해서 그리고 한산도 앞까지 끌고 와서 그 유명한 하객진으로 완전하게 이것을 섬멸하게 되는 그때 이 영향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은 그때부터 일본 수군이 이순신을 엄청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도요토미 히도시가 보고를 받고도 이거 약간 비공식적인 그런 얘기인데 앞으로는 조준 수군을 만나면 도망가라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유성정이가 칭비록에 쓴 얘기에 의하면 이때 일본의 한팔을 끊어버렸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조선에 와 있었던 선교사 헐버터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는 바로 이 당시에 일본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는 이 한산도 대첩이 세계 4대 해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맞지 않은 말이에요. 그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세계 4대 해전이라고 아무도 한 말이 없어요. 누구 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한 사람이 없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신이 나서 했던 말이고 세계 4대 해전이라고 규명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런 관계 없었어요. 원래 전국시대를 거쳤던 사람들이라서
그냥 아무데나 싸웠어요. 실제로 일본군은 수군에 대한 것은 준비가 별로 안 됐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큰 실책이 뭔가면은 조선 수군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왜구들, 해적들만 바다를 왔다 갔다 했지 정상적인 수군 형태가 잘 없었어요. 훈련도 별로 안 했고 그 육지로만 집중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와키자카도 육지로만 간 거예요. 그러다 바다로 가라 하니까 내려온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오히려 다행이죠. 만약 와키자카가 수군 쪽으로 많이 훈련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죠? 정유재란 일어나고 이순신이 바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부산 출정, 가토 기요마사가 다시 온다는 그런 그 은밀한 보고를 받고 선조가 이순신을 부산 앞바다로 보내서 가토 기요마사에 오는 군대를 막아라 했는데 이순신 안 갔거든요. 복병이 있을까 염려했어요. 실제로 복병이 있었거든요. 갔으면 조선성은 끝났습니다. 그 명령 불복종 해가지고 항명에 대해서 이순신을 잡아들였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원균이 삼도성은 통제사가 되고 그리고 칠천량에서 원균의 모든 조선 수군이 다 전멸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순신이 다시 백의 종군 중에 삼도성은 통제사가 되면서 그 유명한 명량해전이 시작되는데 실제로 12척인가 13척인가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13척이었는데 당일날 한 척은 기능 발휘를 못했다. 결국 12척으로 싸웠다고 저는 보고 있고 12척과 일본군은 그때 모든 역량이 동원된 상태입니다. 선두가 누군가면 구르시마라고 있어요. 구르시마. 당항포 해전 때 자기 이복 형이 죽었어요. 이순신에게. 복수하려고 들어왔어요. 100척 이상 끌고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와키자카 야사오로 복수하려고. 한산. 이 한산도 대첩에서 얼마나 창피하게 쳤어요?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쳤는데 그래서 복수하려고 들어옵니다. 세 번째 제대가 총사령관 도도 다카도라. 옥포 해전 때 일본 수장. 세 명의 공통점이 있죠?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마지막 한 판을 붙고자 한 것이 명량 해전입니다. 그것을 이순신이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필사적상일이 나왔고, 이순신을 볼 때는 더 이상 그 한산도 그쪽에는 이미 뺏겼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남해의 좁은 목을 딱 막으면 그래도 많은 적을 축차적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이 명량이었어요. 울돌목. 거기를 택했던 것이고 적들을 사실 의도적으로 끌어온 거예요. 이순신은 놀란 것은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적을 끌어옵니다. 내 의지대로 적을 주물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지략이 있어요. 명량해전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은 명량해전 12척으로 300척을 이겨나가는 그 놀라운 해전사의 그러면 신화 같은 그런 결론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임진왜란의 그 자기들이 왜 쳤는가를 분석하면서 느꼈던 것이 수군이었어요. 육지는 쭉 올라갔는데 바다가 막혀버렸잖아요. 바다를 뚫어야 되겠다는 것이 정유재란 때의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어차피 복수는 당연한 것이고 밑으로 남해를 돌아서 서해로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명량 울돌목에서 막았던 겁니다. 만약 거기서 못 막았으면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이미 육지는 남원성 전투, 남원성 유명한 거기부터 해서 뚫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지가 뚫리고 바다가 뚫리면서 쭉 올라가면 또 조선은 끝나는 거죠. 노량해전 당시 상황을 잠시 보면요. 고니시 유키나가가 도망가면서 순천에 머물렀어요. 순천 외성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있었고 다음에 남해에도 있었고 일본군이 남해 고성에도 있었고 거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천에 유명한 시마저 요시하로 시마저 노량 영화에 보면 백윤식 배우가 했죠. 시마저가 있었어요. 사천에.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은 도망가지만은 놔둘 수 없다. 비록 가만히 있으면 다 일본으로 가겠지만은 놔둘 수 없다. 우리 정말 조선의 양면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조선의 모든 땅을 피폐화시켰던 이 원수를 둘 수 없다 해가지고 끝까지 이들을 무찌르려고 작심했습니다. 사실은 일본에서 고니시가 특별히 돈을 많이, 뇌물을 많이 써서 진린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진린, 명나라 수군하고 있었는데 진린을 계속 구워 삶아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길을 계속 모색했는데 이순신에게도 왔었거든요. 이순신은 화를 엄청 내었습니다. 소리를 치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진린이 와서 오히려 자꾸 이렇게 꼬덕였거든요. 말도 늘 소리하지 마라. 대장은 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평화, 화학 이런 거 평화.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물리쳤는데 이 진린이 계속 이 뇌물에 넘어가서 실제 연락선을 이렇게 통과시켜줘요. 어디에 연락했는가 하면 고니 씨가 이 사천 있는 심아재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구출해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알게 됐어요. 이순신이. 4일 후에 이게 알게 돼가지고 이게 큰일 났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지금 묘도에 순천 외성 앞에 묘도가 있어요. 묘도. 지금도 있어요. 묘도. 지금 다리를 이순신 대교를 놨어요. 지금은. 거기 묘도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고니 씨를 완시를 말리려고. 포위작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미 뚫렸잖아요. 연락선에 의해서 이게 연락이 갔잖아요. 심아재가 그걸 듣고 야 됐다. 고성 거제 남해에 있는 일본 수군을 창선도로 집결시킵니다. 이쪽에는 고니 씨 거의 뭐 300척 돼요. 그때 배만 해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심아재도 엄청 많은 배를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보면 이게 엄청난 배들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쪽에 300척 고니 씨 이쪽에 거의 500척 중간에 이순신 양쪽에서 포위가 될 판국에 온 거예요. 그럼 늦으면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빠집니다. 그걸 알고 이순신이 아, 안 되겠다. 먼저 쳐야 되겠다. 어디를 치느냐? 이 가장 그 유입이 되는 심아저. 심아저 이 수군이 누군가 하면은 7천년 해전 때 조선 수군을 전멸시켰던 그런 외장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심아저가 오기 전에 합류해서 오기 전에 노량으로 가자 해서 나갑니다. 그때 명나라 이 장수 진린에게 같이 갑시다 하니까 계속 막 핑계대고 뭉그적거려요. 그때 기록에 의하면 이순신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야 된다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때 진린이 할 수 없이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순신이 당신 배는 약하니까 우리 배가 강하니까 판웅선을 선물로 줘요. 두 척을. 그때 진린이 하나 타고 등자령이 하나 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결국은 노량 해협이 있잖아요. 그 죽도라고 해서 대도. 거기서 명나라 군대. 그리고 이순신이 머리를 쓴 거죠. 본대는 이순신 지휘하고 1군은 관음포 앞에 대기하고 있고 2군은 위에 명나라 수군 위에 붙여버립니다. 노량 해협 지금 노량 대교 앞에 기다리는데 과연 일본군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수백 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밤에 이 야간에 전투가 이루어져요. 새벽 2시쯤. 그래서 일본군 입장에서는 딱 노량해협 통과하자마자 바로 그냥 조선 수군부터 명나라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잖아요. 그때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면서 밑으로 빠져 내려옵니다. 그때 이순신 본대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관음포까지 들어오는데 일본군 입장에서는 너무 조선 수군이 잘 싸우니까 이게 뭐 방법이 없으니까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관음포가 뚫린 줄 알았어요. 어슬어슬풀이한 그 어둠 속에 이 포구가 막히지 않고 뚫린 줄을 착각하고 그걸 들어가 버려요. 그 50척에 들어갑니다. 그때 대장 심아재까지 포함해서. 그때 마지막 한 판을 이제 부리는 거죠. 그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병자룡이가 이 배에 불이 붙어가지고 일본군에 의해서 목이 잘리고 그리고 진린도 굉장히 위기에 빠졌을 때 이순신이 가서 도와줍니다. 구원시켜주고 그리고 일본군이 들어가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한 방에 총탄에 전사하게 됩니다. 노량해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심아재는 또 명쾌 도망가서 나중에 고니 씨도 참 일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싸우고 있으면 뒤에서 치면 되거든요. 앞에서 조선 수군이 막 싸울 때 뒤로 고니 씨는 순천에서 나왔거든요. 거의 뭐 몇백 척 끌고 그러면 뒤에서 후방을 쳐버리면 아무리 이순신도 못 견딥니다. 그걸 놓친 거예요. 이 고니 씨가 큰 실책을 한 겁니다. 남의 밑으로 돌아서 몰래 빠져가지고 싸우는 거 보고 도망가버려요. 그 바로 사실 조선이 사는 겁니다.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노량해전은 그 결과적으로 조선을 마지막까지 조선답게 만든 이순신이 거기서 10명이 또 장초들이 같이 죽습니다. 그만큼 치열했던 전쟁이고 거의 천척이 붙었던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이런 해전은 굉장한 해전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 노량해협 지금 노량대교 있는데 해협 좁은 곳 앞에서도 1차적으로 격전이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 결정적인 전투는 관음포 앞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서 이순신이 또 순국하게 되고 가장 치열했고 그야말로 거기는 뭐 막 지옥 같은 그런 일본군들은 이 헌급조각 같은 이 천이 많아요. 배에 그것을 계속 불을 우리 화공해서 불을 붙여버리고
그 마지막 발악, 일본 입장에서는 마지막 발악이거든요. 여기서 마지막 싸우고 돌아가야지 살아남으니까. 우리 조선군 입장에서도 이놈들 절대로 보낼 수 없으니까. 거기서 정말 그동안 7년의 모든 해전 중에 가장 치열한, 그래서 우리 장수가 10명이나 죽은, 우리 배도 4척이나 잃습니다. 지금까지 이순신이 싸웠던 거의 뭐 54번, 60회의 해전 중에 우리 배는 손실이 없어요, 일본군에 의해서. 아, 놀라운 일이에요. 명량 해전 때도 한 척도 손실을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해전에서 4척이나 손실을 볼 정도로 엄청난 해전이 바로 노량 해전이었어요.